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옷 좀 소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많이 가져갈게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나이도 굉장히 어리신 거 20대 아니에요? 네. 20대! 저랑 혹시 뭐 10년이 20년 차이 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20대 중반 정도 됐어요. 아, 근데 어떻게 이런 또 이렇게 아주 거대한 네, 의류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옷을 많이 좋아하고 미국에 동생들이랑 있는데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입히고 싶고 네, 그런데 여기 또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네. 워낙 또 좋아해주고 하니까 여기에 정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예 샀습니다. 샀습니다. 이거 되게 멋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또 하면서 사업이 제가 보건대는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또 손님들 네. 왔다 오고 가고 그러는 것도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네.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주로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 외에 또 뭐 해외라던가 이런 데 또 내보내는 곳도 네, 있나요? 수출합니다. 수출이요?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태국과 데. 필리핀. 네. 태국과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몽골 네. 쪽에도 하는데 요즘은 몽골. 자, 태국과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도 날래 거서 여기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진. 선진적인. 야, 여러분, 우리 사실 이거 태국이나 필리핀, 바다 건너, 대양 건너, 대륙 건너에 있는 이렇게 머나먼 곳에까지 수출도 마음껏 나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언제면 북한에 이거 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야, 정말.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 정말 불법으로라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불법으로라도. 아니, 이거 바지랑 다 새 거야, 근데 거의. 네. 어떡해. 내 방 이거. 뭐, 딴 게 행복입니까? 너무 예쁘죠?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이거 뭐, 중고 명품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걸 입고도 행복하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는데 너무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저도 사실 옷 매니아거든요. 네. 그래서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관심을 이렇게 사장님처럼, 와, 이렇게 사업화 할 생각은 전혀 못 했습니다. 제 동생들이 다 여자들이라 옷을 많이 좋아하는데 입히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속상하죠. 이야,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게 이 평수가 되게 큰 것 같은데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더 늘리고 싶어요. 더 늘리고 싶어요? 이야, 역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역시 달라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긴 다 이제 주로 남자 바지만 또 있네요. 네. 남자 옷이 많아요. 이쪽에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가지 품목 정도가 있죠? 신발이나 가방. 가방하고 신발이 주고요. 그리고, 가방하고 신발. 네. 명품 막 샤넬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옷. 네. 아, 옷. 가방, 신발, 그다음에 뭐 여기 보니까 양복 계통이 또 이렇게 네, 많네요. 정장. 야, 이 정장 하나 고소 걸쳐야 되겠다. 야, 이거 썩. 이거 여자 거죠? 아니요, 남자 거. 어머머. 이 여자 가수도. 거는 저쪽에 있어요. 오, 양복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이제 아웃도어. 여긴 싹 다 아웃도어였네요. 네. 와. 아무튼 필요한 건 거의 다 있어요. 필요한 건 거의 다 있고. 없는 거 빼고. 근데 제가 보건데 여긴 뭐 거의 아주 백화점 수준 같아요. 그래요? 이야. 좋은 물건이 좀 많이 나오면. 아. 네, 저도 기분 좋고, 손님들도 기분 좋고. 그 좋은 물건이다 하게 되면은 그걸 또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이 또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밤잠 못 자죠. 요즘은 더더욱. 또 코로나 시국에 네, 또 네. 닥쳐가지고. 네. 그 밤잠을 자는 사람들이 문제구만 거죠. 아니, 밤잠을 주무시지 않아서 이렇게 날씬하신가 봐요. 야, 근데 날씬한 분들이 있게 되면 뭐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저는 블랙이 아니면 안 돼요, 일단. 너무 예쁘신데, 뭐. 살이 두둑이 쪄가지고. 아이고, 옷을 야. 좋아하면 또 옷 하나 걸어놓고 거기에 맞추면서 다이어트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 옷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 다 신발이로구나. 저는 네. 사실 힐.
그다음에 어. 일반 막 그 이제 행사용 신발밖에 없거든요. 어. 이거 하나 운동화. 야, 나 이런 운동화 엄청 좋아하는데. 나. 편하죠, 신으면? 와, 근데 아니 이렇게 세태하게 다 빨아놓고 이거 신어야 되겠다. 신발 관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240이야. 나 신어야 되겠다. 신으세요. 어, 이것도 어, 오늘 애기들 것도 많네요, 되게. 애 엄마들 여기 오라 그래야 될 것 같다. 애기 옷들. 그 개인별로도 혹시 좀 팔아요? 네. 아, 소매. 아, 소매 가격에? 네, 도소매. 도소매. 어, 도매로 할 땐 좀 더. 키로. 어, 싸고. 키로로. 하시는 분들. 예, 장사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싸고. 그리고 소매도 굉장히 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소매. 이 커다랗고 인정이 많습니다라고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말해버린 이 동그란 눈에서 이 눈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 제가 이런 마켓이 있다는 거에 대해, 야, 북한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가 브랜드나 일반 브랜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물건들이 그 신상품에 비해 얼마 정도 가격이 싸죠? 새 거에 비해서 일단은 뭐, 얼마라고 딱 정해진 건 없고, 애기 옷은 1,000원부터 있고요. 아, 1,000원부터? 어른들 옷은 반팔티가 2,000원부터 있어요. 그리고 아. 브랜드가 좀 끼면 뭐 5,000원, 아. 만원. 최고 그냥 3만원 밑이에요. 아, 진짜요? 예. 코트 같은 거는 3만원까지. 자, 그러면 이런 가방 같은 거 혹시 이건 네. 얼마 정도예요? 이게 3,4천원 해요. 3,4천원이래? 3,4만원에도 못 사는데 이거? 네. 어머머머머, 나 이거 진짜 가져가야 되겠다. 저희가 가방의 주예요. 이야, 이거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한번 걸쳐봤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건 얼마 정도 하죠? 그게 7,000원이에요. 야, 이거 당장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 골프 막 그 다닐 때도 네. 좋고, 어머나. 어디 여행 갈 때? 예, 예. 이런 건 얼마 정도 하죠? 그것도 7,000원으로 붙었을 거예요, 아마. 7,000원? 네. 가져가야 되겠다. 이건 그냥 내 거야, 이거. 이거 내 거. 아, 이거 내 거야! 어머머머! 이거 봐요. 그거 자꾸 팔라고. 어머. 그거. 너무 귀엽지? 아니, 이게 내 팔이 상당히 길거든요? 네. 제 팔이 팔다리가 길어요, 제가 원래. 아, 그래,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머. 근데 이게 다 들어가. 이거 누가 또 발 이만한 큰 사람이 있을까, 실제로? 아, 없죠. 그냥 이쁘니까 비싸게 주고 산다고. 이야, 세상에. 와, 너무 멋있다, 근데. 인테리어용으로도 그렇고. 일단은. 세상에. 어머, 여긴 또 뭐예요? 여기 커튼이랑 이불이요. 우와, 되게 이쁘다. 이건 거의 새 거네요, 근데. 커튼이랑 이불. 어머, 깨끗해야 되니까. 이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런 거래. 북한 여성들의 로망스입니다. 첫날 옷을 입고. 어머, 이거 왜 커튼으로 만들어서 아깝지 않아요? 그러게. 북한에서 옷도 찢어다가 한복을 만들어야 되나? 커튼도 예뻐요. 이야, 너무 예쁘다. 어머머, 얘는 되게 고급스럽고. 따라다니면서 관리하기가 힘들죠. 야. 손님들이 그냥 보고서 이렇게 꺼내놓고 하니까. 요것도 되게 예쁘고. 실크다, 얘는. 저도 커튼은 여기서. 돼요. 저도 가져갈게요. 한 번도 돈 주고 산 적이 없어요. 사장님, 저도 가져갈게요. 저는 여기서 가져갈게요. 얼마든지. 너무 좋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여자들이. 네. 아니,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중고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이상한 쪽으로만 머리. 예, 네,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게 없어요. 없어서 못 씁니다, 일단은. 아, 이거 이불 또 기똥차네. 어? 이거 막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불도 여기서 써도 되겠다. 예, 마음 놓고 사셨대요. 살균다 되고. 그니까. 예. 워낙 그 편견이 안 사라지니까. 저는 근데 편견 같은 것도 없어요. 어머. 아, 너무 이쁘다, 이거. 왜 이렇게 이뻐. 우리 애들한테 가져가면요. 이거 1분이면 다 흙덩어리가 돼요. 애기들이다. 그래도 가져다 줘요, 저는. 자, 가지고 좀. 이야. 네, 어른 가지고 한쪽만 하자. 여기만. 가죽 한쪽만 돌면 될 것 같아요. 링크. 도시고. 아이고, 힘듭니다. 이야, 이 옷을 진짜. 난 이거 다 입고 싶어. 나 이거 다 입고 싶어. 근데 오늘 잘 받네, 옷이. 뭐든, 응? 무슨 옷이든 잘 받으셔. 가죽은 양가죽 거의.
양가죽. 이거 다 가죽이에요? 네, 양가죽이에요. 북한에서 그 이름 없는 영웅들, 그 순위가 입고 나오는 양복을 봤을 때, 우린 그냥 거기 매력, 이거 한번. 정훈이 지금. 지금 못 입게 한 다음에 또. 일반 하나를 제가 못 입게 한다고. 하나를 한번 입어볼게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이죠. 요거 하나 꺼냅시다. 네, 제가 내려드릴게요. 여기구나. 이야, 요거 한번 봅시다. 그냥 아무거나 지금 랜덤으로 한번 좀 봅시다. 양가죽이에요, 이거? 네, 양가죽이에요. 어머, 뭐, 이거 하나 뭐 적어 된 것도 없어. 네. 거의, 아이고, 안 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허리띠가 있어서, 너무 매력있다. 이 모델이 따로 없구나. 자화자찬이라 그러죠, 이걸. 아니요, 할만해요. 가져갈 거 아니야, 진짜? 가격 얼마예요? 그게, 잠깐만요. 얼마를 붙였든지, 이게 딱 정해진 건 없어서. 아, 그래요? 뭐, 언니가 가져간다면. 이야. 15,000원에 드려야 되나? 이거 원래 팔면 3만 원 정도. 진짜요? 예, 여기 어머. 최고가 3만 원이에요. 오른쪽으로 단추 달려있는 게. 남자용 한번 골라봐요. 남자 거가. 안 맞을 것 같아. 절대 안 맞아요. 여자 거야. 이거 서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언니 얼굴 이미지에. 아니. 맞아. 그러니까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대표님 가죽 좀 봐서 네? 골라 가세요. 이 내가 다른 걸 또 입어 보면서 내가 오늘은 모델을 해준 거 피팅을 딱 해가지고. 그건 깔끔하다. 야, 이거 2만 원. 어머나 2만 원이에요. 서가죽 단돈 2만 원. 소고기 1kg 값도 안 돼. 서가죽 옷인데. 이게 말이 돼요? 이야,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초매도 이렇게 많고. 야, 정말 대한민국은요. 음식도 넘쳐나지만 옷도 너무 넘쳐나서 안 사도 되는데도 집에서 이렇게 탁 보게 되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행복한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넘쳐나는 이 대한민국, 이 옷 사업을 시작하신 우리 사장님,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이 사업이 감사합니다. 더 번창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평택 서탄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자세한 주소는 저희가 자세하게 꼼꼼하게 적어놓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해 주신다면 고조. 네, 아야야. 네, 말씀 하시라요. 감사합니다.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하게 살아도 너무도 행복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생활.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생활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또한 통일을 대비해서 앞으로도 통일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이 모든 옷들을 리폼을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쫙 내보내는 그런 리폼 사업가로도 확장하겠다는 우리 사장님의 그 큰 꿈을 다 같이 응원해 주시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